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저입니다. 오랜만에 외국에 있는 보안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탕 화면이 하얀색인데 제 옷도 하얀색입니다. 예, 얼굴만 둥둥 뛰게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펜테스트 도구가 잔인할 때 우리가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서 악용되는 레드팀 도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모이킹 팀이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은 조금 더 나가는 그런 팀이다라고도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웹 해킹 부분들이나 모바일 해킹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내부적으로 시스템 해킹, 그다음에 APT 공격이나 그런 시나리오를 좀더 더해가지고 뭔가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더욱더 찾아내는 예, 그런 과정들의 팀. 그리고 항상 이렇게 대기되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제 변화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컨설팅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모이킹 팀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점검을 하지만은 사실 뭐 레드팀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킹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담당자의 권한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APT 공격 시나리오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뭐 시스템 해킹이나 여러 가지들을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모이킹 도구들, 사실 모이킹 도구들은 굉장히 수많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안 전문가냐,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범죄자가 되냐 뭐 이런 경우이죠. 사실 모이해킹 도구 같은 경우에도 또뭐 각각 사용하는 것보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새로운 거 형태들, 이 새로운 형태들의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이제 배포되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코볼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즘 이것을 이용해서 플랫폼들, 이제 공격 플랫폼이거든요, 하나의. 이 도구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악성 코드들이,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레이어 트래픽이라고 하는 어널라이즈 사이트가 제가 이제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이나 5월 같은 경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피켓 파일들, 아니면 악성 코드 샘플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코볼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들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만큼, 많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악성 코드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C2 서버로, CNC 서버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코볼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칼리 리눅스나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해 보셨으면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도구하고 좀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이거는 이제 상용화가 됐던 도구인 것이고요. 근데 일부 이제 코볼트 스트라이크가 뭐 일부가 아니고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가 돼버렸어요. 해킹이 돼가지고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 뒤부터 악성 코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악성 코드를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백신 프로그램들을 우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권한들을 상승하는 그런 우회하는 그런 공격 코드들을 포함을 시킬 수 있고 최신 취약점들을 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성 코드를 그걸로 제작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는 막기 어렵죠. 근데 그거하고 또 유사한 도구가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었는데, 이게 브루트 라탈 14라고 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유화감에 이렇게, 이런 도구 이름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다크하죠. 딱 봐도, 뭔가 취약점 분석 도구로서, 모이해커들이 사용하기보다도 뭔가 야, 범죄자들이 사용할 만한 도구이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좀 다크해요. 굉장히 다크한데, UI 자체로 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최근에 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러한 콘솔 기반의 어떤 도구들 같은 경우나, 이런 그 디자인이죠. 이런 콘솔 디자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레드팀 기준으로 한 경우, 보통 이제 취약점 분석 도구라고 하는데, 좀 이게 웹 해킹이나 그런 거에 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 이거는 이제 시스템 해킹 같은 거, APT 공격이나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악성 코드를 제작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지 않거든요. 제 경험상은요. 왠지 좀, 아직 저게 좀 맞지 않아요. 국내에서는,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거나 칼리 리눅스조차도 이제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영향을 많이 줄수 있다고 이제 일찌감치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이를 도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에킹 할 때도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좀 제한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발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이 도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좋아요. 이렇게 감염이 되면은 또 여기서 이렇게 CNC 서버에서 누가 감염을 됐는데, 여기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보시면 여러분들도 판단하기에는, 아, 이거는 좀 뭔가 좀 범죄자를 사용하기 참 좋다라고 하는 도구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가격대를 보시면은, 아주 비싼 편 아니에요. 제 생각은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당 약한 300만 원 정도 1년 라이센스인데, 사실 취약점 분석 도구 같은 경우에도 1년 라이센스가 정말 비싼 거는 뭐,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몇천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웹스캔 도구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에서 막 1억짜리도 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게 범죄자들이 사용하기에 비싸지 않죠. 이걸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배포해서 어떤 랜섬웨어나 그런 것들을 몇 개만 하더라도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레드팀 도구라고는 하지만은 실제 범죄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트렌드를 가져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공격 형태들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 이런 취약점들을 이제 이 도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EDR 같은 거, 보통 이제 우리가 엔드포인트 디텍션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개인 단말 도구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고요. 그 다음에 안티바이러스, 우리가 바이러스 탐지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도 우회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6개에서 이제 양성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우회가 된 사례들은 아닌데, 좀 깜짝 놀란 거죠. 새로운 형태들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AWS라고 하는 IP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샘플들을 배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서버로 사용하기보다도 어떻게 웹 호스팅 개념이니까 그냥 배포하는 시스템으로 바로 사용을 하고 배포하고, 만약 뭔가 차단이 되면 바로 없앨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AWS인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배포를 하고 있냐? iOS로 이제 패키지를 합니다. 우리가 iOS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브,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 확장자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패키지된 것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드라이브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CD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윈도우즈 바로가기 링크 파일, 그 다음에 그 링크 파일은 악성 코드를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형태들로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쭉 있는데, 그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스크린샷, 여러분들의 화면들을 스크린샷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윈도우즈의 어떠한 그 이벤트 추적이나 그런 것들을 뭐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뭐 다운로드 할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도 그렇고 코벌트 스트라이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iOS 파일들을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런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확장자가 없죠. 이게 링크 파일입니다. LNK 파일인데, 이 링크 파일에 대해서 확장자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숨긴 파일들을 이제 확인한 결과, 저희가 이제 EX 파일 같은 경우나 DLL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탐색기에서 확장자, 기본적으로 확장, 그 뭐냐, 숨긴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최대한 좀 보이게 설정을 해놓고, 여기 뷰 쪽으로 보시면 보이거든요. 확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이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신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확장자가 안 보이면은 이게 실제 PDF 파일인가 EX 파일인가 속여가지고 그냥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아이콘을 보면은 그냥 워드 파일처럼 생겼어요. 일반적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이제 확장자를 안 봤기 때문에 실제 워드 파일인 줄 알고 클릭을 하는 순간에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되는 형태인 거죠. 얘나 얘는 둘 중에 실행일 건데, 이게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관련된 또 악성 코드들은 DLL 파일 형식으로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CNC 서버 쪽에 접속을 한다거나 어떤 개인 정보들이 다 이제 이렇게 유출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IS 파일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 생긴 형태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APT 그룹이나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글에서도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그런 APT 그룹에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가져 쭉그
같이 사용하고 있다.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S 8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제가 한번 그 퀀텀 랜섬웨어라고 하는 사례들을 좀 살펴봤었어요. 여기에서도 현재 iOS 8 형태들을 사용하고 우리가 다큐멘트, 링크 파일들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EX 파일들을 가져와서 DLL 파일과 실행이 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S 파일로 묶어가지고 패키징 해가지고 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결론적인 것은 이제 레드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약점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악성 코드 형태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레드팀 도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성 코드 EX 파일들을 만들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배포하는 형식으로 가는지, 그다음에 거기 안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패킷들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버싱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 EX 파일,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서 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뭐 침해 사고 분석이나 보안 관제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